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드리핀과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집 같은 존재입니다. 윤성이에요. 드리핀의 사랑, 드리밍의 사랑, 준우입니다. 드리핀의 귀요미와 드리밍의 댕댕이를 담당하고 있는 동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리핀의 최상위 포식자지만 막내인 알렉스입니다. 하이플로 드리핀에서 귀엽고 청순하고 멋있는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리핀에서 힐링과 굿밤 요정을 맡고 있는 성욱입니다. 네, 저는 앙큼 팍스 보이랑 큐티 섹시를 맡고 있는 이혁입니다. 와! 네, 바로 지난주 6월 15일에 드리핀의 두 번째 싱글 앨범 빌런 디어로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앨범 준비하면서 드리밍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한 거 있어요? 드리밍들이 댄스 브레이크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저는 그 윤성 형이 앞으로 치고 나올 때 마치 진짜 소가 소라니 이제 후렴구도 굉장히 중독성 있고 맞아요. 이제 뭐니 해도 이번에 멤버들이 나시 의상이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를 드리밍이 많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좀 뭐랄까 궁금해요. 아리가리하지 아니면 여며 이러실지. 아니 내가 네. 그 나시 착장이 있었잖아. 그걸 보시고 드림 분들이 윤성아 여며라고 했지만 그 뒤에 점점 지마 이렇게 적고 여며 지마 혼돈이네. 어 여며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며쓰면 좋겠는데 또 그건 싫고 이번 컴백 때 제일 기대됐던 부분 이런 거 또 해보자 이런 드림 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어. 일단 이제 공개 방송이 풀렸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가 공개 방송이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니 팬미팅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드림 분들을 많이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 앨범 때마다 응원법을 촬영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막상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직접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됐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빌런 제로에 관한 모든 것, 드리핀이 숨겨둔 이야기, 그리고 작업 비하인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얘기해 드릴 건데요. 멤버도 어떻게 자신감을 다 챙겨왔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챙겨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빌런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Why 빌런, 왜 빌런이 되었는지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준호가 이제 자아 분열을 하는데 그 준호가 되게 아파하던데 원인이 여기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저희의 빌런즈 에라라고 세계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아가 분열되는 과정들을 담은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엔 빌런 제로에 들어있는 노래 한 곡씩 저장해 볼게요. 드리핀의 빌런 제로 리스닝 가이드 집, 바로 1번 트랙이자 2번 앨범의 타이틀곡 제로 먼저 저장해 볼게요. 빌런즈 에라 세계관 속 자아가 분열되는 주인공 내면을 드리핑만의 스타일로 파워풀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들었잖아요. 숙소에서. 이거 노래 맞아? 약간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울림에 있을 노래가 아닌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저희가 해왔던 곡 스타일과는 확 완전 다른 도전을 한 곡이었어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곡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던 사람은 알렉스죠. 알렉스. 알렉스 노래를 좋아해서. 왜냐면 딱 기타 소리부터 알렉스 노래다. 듣자마자 혼자 와 이거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그 훅 부분이 그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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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인상 깊고 또 약간 그 없다 한번 들으면은 누구도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좋은 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노래를 듣고 고민됐던 건 없었는지. 전 이거 있었어요. 맞죠. 저는 이번 있었어. 노래가 진짜 길잖아요. 한 맞아요. 3분 40초? 또 댄스 브레이크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3분과 3분 40초의 차이는 진짜 40초 차이가 아니고요. 한 진짜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진짜. 왜냐면 3분까지는 정말 어떻게든 힘을 진짜 짜내고 짜내서 할 수 있는데 3분 10초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달라요. 영혼을 그래. 갈아넣는다. 진짜 영혼을 갈고 내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지로에 이어서 2번 트랙 게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분열된 X의 대립을
제로섬 게임에 비유한 곡이고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노래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선의 변화를 극대화시켜서 마치 한 판의 게임을 즐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멤버들은 게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요? 저는 뭔가 방금 준호의 곡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딱 매치 포인트 순간에 경기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떠올라요. 이기지 않으면 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사를 들으면 뭔가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플레이어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 운동 선수가 밤 한 12시에 막 운동장 뛰면 이어폰에서 러닝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게임 녹음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젠지. 이제 마지막 후렴에 이제 게임하고 멈출 수 없이 폴린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 파트가 한 번에 끝났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야, 원 테이크. 반대로 창욱이 형보다 좀 오래 좀 많이 길게 했던 녹음이 있는데 그 I don't wanna lose this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호흡을 하던 이런 느낌으로 엄청 진짜 녹음을 거기가 킬링 파트 진짜 맞아. 엄청 거기 말을 하지 말라는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도 그 맨 마지막에 똑같은 파트가 하나 있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 민서가 굉장히 오래 걸린 파트야 하면서 진짜 그 호흡 그 쫙 빼야 되거든. 한번 민서 부른 거 들어볼까? 진짜 얘가 호흡을 쫙 빼가지고 다 숨 많이 빼세요. 숨 아, 많이 빼서 민서 버전으로. 다 민서 버전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ASMR 가깝게. 아, 에이, 맞아 ASMR 딱 그런 느낌 맞아요. I don't wanna lose this. 와 잘 맞았어. 네 근데 멤버들 이대로 가기 아쉽지 않나요? 드림이 또 아쉽죠? 너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드리핀이 또 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드리핀이 좋아하는 찐 최애 곡 그리고 사소한 TMI까지 저장하고 나갈 거니까요. 6월 28일 화요일 낮 12시에 바로 여기 플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서 다시 만납시다. 지금까지 드리핀의 윤성, 알렉스, 민서, 창욱, 동윤, 협이, 준호였습니다. 안녕!